친구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 아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네 육해공 야끼 우동이 완성되었어요. 와인도 한 잔이 잘 준비되어 있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인의 온도가 변질되지 않게 여기를 딱 잡아야 돼요. 허리춤을 그냥 요 매력적인 여성의 허리춤을 감싸안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대 눈동자의 건배. 네. 아 맛있다. 먹겠습니다. 자 일단은 치즈부터. 뜨거울까봐. 뜨거워. 짱 맛있어요. 가스오븐 하나 들어가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김치랑 먹으라고요? 잠깐만. 소스는 데리야끼 소스, 우스타 소스, 굴 소스 세 개를 섞었어요. 진짜 맛있어. 제가 저한테 시집 오면 이거 맨날 해드릴게요. 그럴 일은 없겠지? 짱 맛있어요. 근데 이거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네이버 유명 요리 블로거 보고 레시피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제가 뭐 개발한 게 아니라요. 네이버 유명 블로거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자, 또 와인 한 잔. 아, 궁합 쩐다. 궁합 쩔어. 진짜 와인이랑 와인과 이 야끼우동하고 궁합이 장난 아니네요. 근데 저는 그 유명 블로그에 없던 거를 넣었어요. 그 요리 유명 블로그 분은 고기를 안 넣었더라고요. 어떻게 요리에 고기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고기를 넣었어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아유, 도배하지 마, 인마. 단풍잎이 보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스티커 쪼가리 남는 거 있으면 다 여기다 버리고 가세요. 짱 맛있어. 제가 원래 오늘 콩국수 먹방을 하려는데 콩국수 재료가 도착을 안 해서 이걸로 바꾼 거거든요. 슈퍼 가서 그냥 사와서. 병정동 효리님, 으아웅님 감사합니다. 그시다님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미소님 감사합니다. 와 초콜릿 풍년이네요. 뽕뽕동동님 감사합니다. 국대캡팀 보교님 감사합니다. 가사리님 고마워요. 웬일이야. 완전 탱글탱글. 면발이 탱글탱글해요. 풀무원 거, 풀무원 거. 면발은 풀무원 거, 나머지는 다 따로 사온 거예요. 야, 야수 보라우사님, 들들들님, 뭐지? 미미사랑님, 짬타이가님, 김수로 마왕님, 호질뱀님, 개솔로 병장님, 후함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아와요, 스트님, 감사합니다. 에스트 루니님, 감사합니다. 애교성애자님, 감사합니다. 뿌갱주님, 고맙고요. 유님, 스튜, 감사해요. 이하 생략.
고마워요. 뜨거. 진짜 맛있어. 마요네즈 한번 뿌려 먹어볼까? 왜? 그 뭐죠? 오코노미야끼 마요네즈 뿌리잖아요. 한번 뿌려 먹어볼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얘만, 얘만. 맛있을 것 같은데? 오코노미야끼 이렇게 먹잖아요. 맛있잖아요, 근데. 맛있는데? KGS 해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GS 해피님, 와, 엄청 많이 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키저츠 보미님 감사합니다. 해피님 고마워요. 마요네즈 이거 맛있는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나름 괜찮은데? 나 콧물 흘린 것 같고. 괜찮아요, 되게. 의외로 괜찮아요. 자, 그대 눈동자의 건배. 맛있는데? 편견을 버려봐요. 어차피 오코노미야끼도 들어가잖아요. 야끼 우동 먹으면서 칼로리 계산해요? 꼭 그 못 만든다면서 떡볶이 시켜가지고 떡볶이에 계란이, 라볶이에 계란 오잖아요? 그럼 계란 흰자만 먹는다? 라볶이 먹는 것부터가 잘못이야. 마요네즈가 잘못이 아니라 야끼 우동이 잘못이야. 뭐, 칼로리 타령하고 있어. 괜찮아요. 맛있어요. 집신신은 매신님 감사합니다. 여자분들, 오늘부터 다이어트야. 스타벅스 가서 머핀이나 먹어야 되겠다. 머핀이 죄야, 머핀이. 딴 거 먹어. 아, 배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치즈. 치즈. 치즈 잔뜩 올려가 있어요. 숙주나물하고 양배추가 아삭아삭해요. 역시 야끼우동은 야채를 얼마나 하냐가 핵심인 것 같아. 이 초록색 야채는 조금 늦게 넣었어도 될 것 같아요. 초록색 야채를 너무 빨리 넣었지만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이게 좀 아쉽네요. 와, 우와,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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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저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 다이어트 매주 화요일 날 인증하거든요. 오늘 것도 제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하고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근데 좀 하드코어하게 운동을 해야 될까 봐요. 살은 한 2kg 빠졌는데 근육량이 쫙 빠져버려가지고 좀 그러네요. 오늘 운동하고 왔더니 얼굴이 뻘겋아. 커팅이 아니라 헬겔 카카루트님, 제가요, 7개월 동안 운동을 안 했어요. 다쳐가지고. 재활하는 거예요. 재활하고 다시 몸 만들 거예요. 장기비결님, 감사합니다. 고기. 고기. 등 다쳤어요. 중부 승모근하고 능연근. 어깨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아. 재활하고 있어요. 다행히 왜 그런지 알기 때문에 재활하고 또 운동 하드하게 할 거예요.
아, 와인 쩐다 진짜. 갓 커셔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기 뒤에다 연결해야 되겠어. 앞에다 연결하니까 에어컨하고 전압이 맞물려서 꺼져버려. 근데 마요네즈 이거 찍으니까 되게 맛있다. 맛있죠? 9월에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불 껐어요. 맛있는데? 아, 초니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먹다 보면 중간에 새우랑 소고기가 씹히는 게 정말 진짜 막 별미가 따로 없어요. 마요네즈님한테 형이라고 한 적 없는데, 카카로트님 나중에 얘기해요. 네, 떼덩님 감사합니다. 자, 슬슬 먹방과 관계없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방송이 망해간다는 증거죠. 치즈. 진짜 많다, 근데. 보드라니님 감사합니다. 뒤통수 칼라스님 고마워요. 공디팡팡님 고마워요. 이거요? 왜 팔아요? 제 여자친구한테만 팔 거예요. 물론, 가격은, 네. 평생 못 팔았다고 한다. 점점점. 아, 그럴 것 같네요. 휘트니스터님 감사합니다. 제조비? 한 3만원 나왔어요. 근데 안 쓴 거 있잖아요. 뭐 소스들하고 양배추, 피망도 반만 썼고요. 아, 재료 남겨놓은 거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요, 만들어 드시지 마세요. 사드세요. 저는 방송한다고 개수작 하는 거지 솔직히 집에서 만드는 건 효율이 안 살아요. 근데 맛은 있어요. 짱 맛있어요. 근데 제 수고비를 생각하자면 땅을 치고 개탄할 일이에요. 그냥 살 빠졌어요. 제 다이어트 스폰서인 다이어트 도시락 업체 셀돌에게 후원을 받아서 다이어트 도시락만 먹었는데 살이 한 2kg 빠졌어요. 근데 제기랄 근육이 너무 많이 빠졌어. 운동을 안 해가지고. 도시락만 먹고 별다리 뭐 칼로리 소모를 안 했는데 한 2kg 쫙 빠지더라고요.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아, 그럼요. 저 탈모예요. 완전 대머리예요. 이거 까면. 뉴욕 어디 거냐고. 이거 되게 비싼 데 건데. 이거 혹시 악션이라고 알아? 악션? 악션 체졸까? 악션 체졸까에서 샀어요. 2,500원이면 살 수 있죠. 와인 한 잔 더.
저 옥션 VIP고요. 여러분, 여러분 옥션하면서 매일매일 그 포인트 주는 거 이벤트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는 거. 그거 2,500원짜리 최고 점수 2,500원짜리 할인권 그거 당첨돼 본 적 있어요? 저는 너무 감동 먹어서 캡처해 놨어요. 지난 2009년에.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어디 범인들이. 소스는 우스타 소스 하고요. 제가 뭐 썼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랑요, 우스타 소스랑 이거 청정원에서 해물 굴소스 매운맛이랑 데리야끼 소스 이거 3개 샀어요. 그냥 대충 구우면 돼요. 와 이제 고기랑 면은 별로 없고 고기랑 새우만 남았어요. 밥 볶을까? 아니야, 밥 볶으면 이상할 것 같아. 그냥 이거 밥반찬 됐는데요? 밥반찬? 밥은 안 볶을게요. 근데 밥반찬 같은데 이대로 밥반찬 싸가도 될 것 같은데 도시락? 학교 도시락. 영철아, 어제 먹방하고 짬한 거야. 가져가렴. 밥 안 먹을 거예요. 과식하면 살쪄요. 막 먹으면 좀 그렇고요. 적당히 드세요. 아, 시원하다. 먹을 건데. 네, 꺼웅님, 안녕하세요. 야, 이것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남아서 이 정도로 보이지. 실제로 보면 엄청 많이 남은, 엄청 많아요. 와인이야,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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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생일이요? 지났어요. 저 아프리카 방송 5년 하면서 뭐 100일, 200일, 300일은 커녕 생일도 한번 챙겨본 적 없어요. 괜히 낯간지럽고 뭐 별풍선 뜯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방송한 지는 한 천 몇백일 됐을걸요? 천? 삼백일? 천이백일? 천이백일? 생일은 제가 정말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챙겨주면 되는 거고. 근데 아무도 안 챙겨주네. 우리 애들이 그림도 그려주고 그래요. 아, 우리 아들이 그려줘요. 자랑해볼까? 부러워 죽을걸? 부럽지. 이런 것도 선물 받아요?
또 있는데 꺼내기 좀 뭐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수민이가 그 얘기인 건데? 수민이가 그 얘기 아닌데? 수민이가? 효민이 방송 안 할, 저 있잖아요. 예전에 효민이는 방송 키면 효민이 나올 때 되게 쑥스러워하고 말도 안 하잖아요. 방송 끄면 애교 장난 아니에요. 아빠 아빠 하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고 장난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그려준 거랑께? 우리 딸이 그려준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들이 그려준 거라고 자꾸 그러는데 나도 딸 낳고 싶다 이러고 있어. 뭐 별로야? 그림이? 그지 같대? 왜? 아니요, 결혼은 안 했어요. 안녕. LG넘버님 뭐예요? 사스케짱님 감사합니다. 새우. 저 새우 코다리도 다 먹어요. 자기 전에 인사하러 오는 사이에요, 우리가? LG넘버님 웬일이냐고 하니까 자기 전에 인사하러 왔대요. 자기 전에 우리 막 인사하는 사이였어요, LG넘버님이랑 저랑. 남잔데?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키가 187에 어깨가 막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저러고 있어요. 인터넷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5월 달에 결혼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저짓거리 하고 있어요. 자, LG 넘버원님, 그대 눈동자에 치얼스. 아, 오늘은 좀 달리자. 취한다. 야, 이거 한 통 다 먹겠다. 1리터인데 오늘 좀 과음 좀 할게요. 이거 별로 안 비싸던데? 미니메이드 건 싸요. 보컬님, 퀵부전님 감사합니다. 아! 친구님, 제가 다이어트 매주 화요일날 밤에 인바디 올려놔요. 2kg 빠졌는데 근육이 너무 많이 빠졌어. 재활 운동만 하고 다이어트 대도시락 먹었더니 근육량이 보존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몸무게 좀 당분간 유지하면서 근력 운동 좀 빡세게 하려고요. 원래는 한 달 후에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뿌증님, 총 월 수입이 얼마나 되세요? 제 방송에서 별풍선 터지는 거 세보시면 나와요. 그런데요, 아마 세는 게 정말 간편할 거예요. 근데 굶어 벌어놓은 돈 있어가지고 버티고는 살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안 죽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 뿌지기는 밥도 많이 처먹고 돈도 벌고 앉아서 돈 벌고 좋겠다, 와 뿌지기 가쁜가 보네. 제 방송을 한 번도 안 보신 분인 거예요. 제가 생방송 때 제 방송에서 별풍선 터지는 거 아니 안 주셔도 돼요. 오해는 마시고. 그런데 뭐 돈 많이 번다 뭐 수입이 뭐 어떻게 되냐 물어보지 마세요. 슬퍼요. 뭘 유대야 물어봐서 대답해준 걸. 뿌지 오빠는 별풍 싫어하진 않아요. 그냥 뜯어내는 게 싫은 거지. 여러분한테 막 뜯어내는 게 싫은 거지. 별풍 주시면 감사하죠. 반대로 말하자면 별풍선 안 터진다고 재미없어 하거나 내가 방송 재미없어 빨리 끄고 싶어 이렇진 않아요. 오래 보신 분들이나 며칠이라도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되게 작년에 시작한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 방송 2010년도에 했고요. 2010년도에서 2010년도부터 방송했는데 작년 2013년도에 갑자기 빵 터진 거고요. 갑자기 그렇게 터지기 전까지 받은 별풍선이 5,000개인가? 그랬을 거예요. 먹방을 한 세월보다 안 한 세월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맛있어. 남은 거 조금 데펴 먹을게요. 맞아, 밀가루가 맛있는데, 밀가루가 맛있어. 오잉이님 감사합니다. 그지적, 뭔가 흐름상 그지적선 당한 기분이다. 예, 굽신굽신. 감사합니다. 오잉이님 고마워요. 유도 성공! 유도 성공했어! 좋았어. 아, 왜 그런 걸 싸요. 아이고, 괜찮은데. 오늘 별풍선 유도 성공했네요. 회식이요? 회식 아닌데요? 아, 남방계형 미인님, 그 더러운 숫자 치우지 못해요? 어, 왠지 기분 나쁘네? 별풍선 바꿔도 이 더러운 기분 어떡하죠? 성공은요, 저 아프리카의 성공 따위는 기대도 안 하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제가 지금 공부하는 걸 열심히 해서 제가 하는 걸로 성공, 아니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지장 없고 더 많은 사람한테 도움 주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제가 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저로 인해서 변하고 뭐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 거 보면 너무 막 이렇게 차오르는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못 벌죠. 돈 벌 수 있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돈 많이 벌고 이럴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뭘 해도. 제가 어릴 때부터 하던 짓거리를 보면 다 돈 안 되는 것. 사람들하고 웃고 즐겁게 떠들고 이렇게 되긴 하는데 막상 이렇게 돈 벌고 이런 것들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뭐 돈 안 벌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요. 그래도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벌어놓은 400만 원 돈 다 털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한 권에 100원을 받고 팔았어요. 근데 인쇄비만 2,000원이거든요, 한 권에. 제작비 다 뭐 안 포함해도. 그런데 좋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막, 아, 내가 막 뭔가 막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무료 PT 할 때도 항상 기분이 좋아요. 저 이제 제가 아프리카 시청자들 대상으로 이제 무료 PT를 저번에 1회를 끝냈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 친구들이 열심히도 해주고 저를 알아주고 이런 것들이 제가 돈 받고 하는 거에서는 못 느끼는 그런 게 있어요. 별풍 안 받으면 되겠네. 주는 건 왜 마다 하니? 아, 뭘 이런 걸 또 하면서 받겠죠. 근데 또 뭐 달라고 구걸하게 쓰는 거지. 또 뭐 그렇게 또 몰아가지 마세요. 쭉 101사님 감사합니다. 책 이름은 문화 배변지 뿌직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 닉네임이 뿌직이에요. 살아있네님 감사합니다. 다 먹었네요.
죽어. 문화 배변지, 문화 배변지 뿌직. 우리가 이 문화 잡지를 보면서 배변을 하는 듯한 통쾌한 느낌과 이 시대의 어떤 자화상들을 그려내며 있어서 저만의 코드로 블랙 코미디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화 배변지 뿌지게, 배면 집이 아니라 배변지, 종이, 잡지 이 뜻이에요. 아, 오백님 감사합니다. 아, 딸기님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아, 처음 뵙는 분 아닌가 봐요. 딸기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맞아, 나 문희준 닮았다는 소리 좀 들어본 적 있어. 문희준, 박찬호, 찌그러진 정우성, 또 뭐였더라? 김석훈. 김석훈 제일 많이 들어봤고. 또 누구 있더라? 스카이님이요? 스카이님? 아닌데요? 없는데. 스카이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딸기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뿌딩님 감사합니다. 저 직업이요? 백수예요. 하루하루 아프리카로 연명하는 뜨내기 인생이랍니다. 사막의 루돌프님 감사합니다. 딸기님 짱 고마워요. 빨갛네요. 오늘 운동하고 왔더니 볼이 또 빨개졌어요. 다 먹었어요 이제. 고기. 문화배변지 뿌직으로 얼마 벌었냐고요? 마이너스 400만원 벌었고요. 1권으로는요. 2권으로는 마이너스 한 700만원 벌었어요. 짱이죠. 애시당초 돈 벌려고 만든 책이 아니었어요? 다 100원에 팔았던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봬요. 망한 게 아니라 애시당초 100원 주고 팔았다고요. 처음부터 100원 주고 판 거예요. 100원 받고 판 거예요. 그냥 공짜로 나눠도 줘도 되지만 내 돈 100원을 준 것과 안 준 것은 소유 어떤 소유 이 책에 대한 소유 의식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100원 받은 거예요. 오히려 100원 이어서 안 산 듯 다 팔았어요. 깡그리 다 팔았어요. 100원인데 누가 안 사가겠어요. 그리고 사간 사람들 대신에 만약에 사간 사람들이 책을 들고 와 뿌직 재미있다 그 문화배변지 뿌직 짱이다 재미있다 소리 지르면 몇 권씩 그냥 공짜로 주기도 했어요. 저를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청룡햄버거님. 재밌게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게 막상 가족들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저 혼자는 멋있게 보이죠. 하지만 이런 걸 너무 자주 하려고 하면 가족들이 피곤해요. 적당히 해야 돼요. 라비라비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왜 이혼하셨지? 제가 똥꼬집이 겁나 세고요. 그리고 이혼당할 때 돈도 잘 못 벌었고 비만도 운동 전혀 안 한 120kg였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잘린 거죠. 그래도 다행이에요. 애들이 있으니까 또 잘 살게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누구는 애들이 좀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힘들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애들이 없었으면 더 엉망이었을 것 같아요. 애들이 있으니까 그때 살도 막 두 달 만에 40kg 다 빼버리고요. 프리랜서로 일할 땐 돈도 잘 벌었어요. 꽤 잘 벌었어요.
그때 몸도 정말 좋았고요. 저는 되게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게 아니라 잘 풀렸어요, 뭐든지. 잘 풀리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성격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정말 옛날 성격이 별로 좋은 성격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격도 많이 정말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참 다행이죠. 오랜만에 보는 후배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헬스 갤러리님 감사합니다. 쟁이님 고마워요. 아들을 왜 맡으셨어요? 자기 거를 남주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이 보통 엄마한테 맡기는 거 자기가 귀찮아서 그런 거지. 전 애들 없으면 못 살아요.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짜자잔. 돌싱된 지 얼마 되셨어요? 야, 뭐 알려주면 내가 뭐 예쁜 여자 소개시켜주게. 뭘 꼬치꼬치해 물어. 뭐 지들이 뭐 다리 이쁘고 착한 여자 소개시켜줄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물었어. 아, 다이어트 도시락으로 계속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자유식 먹는데 이 자유식 먹은 거예요. 뭘 해도 살이 빠져요. 중요한 건 근육도 같이 빠져가지고 체중을 적당히 빼야 되겠어요. 적절하게 조금씩 빼야 되겠어요. 쭉쭉 빠져요, 살이. 다이어트 도시락 먹으니까 너무 무섭도록 살이 빠져요. 그래서 운동이랑 조금 더 보식을 더 챙겨야 되겠어요. 제가 셀도락으로 다이어트 시작했잖아요. 근데 너무 잘 빠져서 운동도 좀 강도 있게 하고 보식을 더 먹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세 끼 다 다이어트 도시락으로 먹고 있어요. 다섯 끼 먹어요. 다이어트 도시락 다섯 끼 먹어요. 하루에. 근데 쫙쫙 빠져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건배 한번 하죠.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녹방 보시는 분들, 그대 눈동자의 건배. 아, 죄송합니다. 아, 저 나도 모르게. 아, Thank you for watching YouTube subscribers. 네.